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교독합니다.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김복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아무리
이바꾸리 되더라도 주의 말씀은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서 무장되어서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은 약하옵니다. 어디서 무엇이 닥쳐도 이겨내기가 힘들어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마음 곁에 말씀으로서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병동물에 어렵고 생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재난이라고 하는데 재난이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 징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을 다 이해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집에서 가정 예배도 착실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도 중요한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와서 큰 걱정을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요구도 물 짓것도 많이 하고 있나이다. 그러한 마음들은 이때 우리가 보고 싶게 답답을 삼냐이다. 그런 걸 다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너무 속하여 살고 있는 동물에 그런 말이 안 나오나 싶습니다. 우리들은 어렵고 힘이 들어라도 주의 말씀 속에서 꾸준하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님께 꼭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도 참석 못한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함께 주의 말씀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 가정의 어린 애들도 이 코로나 병동물에 부끄럽습니다.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제들도 성장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그 세상을 전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성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들은 삶을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 들어가네 현재 자매를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성경 말씀에도 주장 형제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함께 사랑으로서 주의 말씀으로서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다루나 우리가 치우치 많고 오로지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 우리 목사님께서 시를 주셔서 세상에 빛이 그럴까 말씀을 푸는 것 보다가 성경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었어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 지혜 들리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또 건강도 우리 목사님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그 앞으로 열심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봐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지난주에 이어서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같이 모였으니까 오랜만에 기쁨으로 찬양 하나 부를까요? 예. 네. 미처 준비가 안 되셨으면 뒤에서 준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41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하고 마치 무너뜨려야 할 사람인 것처럼 너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서 또 우리도 흩어져 있으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좇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좇아 주의 시절을 좇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잠깐 정리를 좀 해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바다로 하여금 애굽 군대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바다 속에서 애굽 군대는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때 애굽 왕과 군대 그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들과 싸우시는 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기로 또 위기로 몰아가던 애굽 백성들을 바다 속에서 위태롭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자신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이가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었나요? 명절이라고 함께 모였는데 행복한 일보다는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앞이 캄캄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힘들고 캄캄하게 했던 상황들을 처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역사를 경험해 보셨나요? 사면 초가와 같은 어려움을 가하는 대적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실 것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서사는 홍해를 건너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중간에 위태로운 과정들이 있었죠.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더 힘들어지니까. 바로왕이 버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버텼는지 내보내줄 수 없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로 전락하다가 마침내 사라져버릴 것 같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되지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서사가 절정에 이르는 장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9장까지 그 절정 속에서 펼쳐졌던 사건들을 작은 서사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절정에 해당하는 작은 서사들 이제 14장 15절부터 마지막 39장까지 계속되는데요. 사건의 결말은 40장에 가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서사, 곧 출애굽 사건의 절정을 이루는 작은 서사들 중에 두 번째 서사에 해당이 돼요.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볼까요?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군대가 바다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것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바닷물, 갈라졌던 바닷물을 합쳐지게 해서 아예 저들을 수장시켜라 라는 것으로 사건이 배경이 되죠. 이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죠. 모세가 손을 들어 향했는데 바닷물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캄캄하죠.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바닷물이 합쳐지기 전에 탈출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위기를 넘어서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30절. 애굽 군대가 다 물에 수장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애굽 군대는 물에 수장됐지만 이스라엘은 무사히 바다를 뭐같이 건넜다? 육지같이 건넜다.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건은 결말이 납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고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게 됐다고요? 모세를 믿게 됐다고. 지금까지 모세를 반신반의 했던가 봐요. 모세가 생각해도 백성들이 나를 100% 안 믿어줬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걸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백성들이 나를 믿기 시작했다. 31절에 나를 믿었더라 하면 좋은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모세를 믿었더라.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백성들에게 사실 신뢰를 못 받았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사건은 그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던 사건은 그렇게 종결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죠. 그래요. 지난주 사건에서 애굽 사람들이 뭘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자기들 손에서 건져내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몇 절에 기록합니까? 25절에 애굽 사람들이 중간에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왜?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 곧 우리들을 치는구나. 애굽 사람들이 놀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로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뭐 그거 큰 도움은 안 돼요. 진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위함이에요. 내 새끼들을 위함이에요. 내 백성들이 애굽의 손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뭐 알아준들 안 알아준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결국 자기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상과 같은 내용들, 모세는 이 서사를 왜 기록했을까요? 그냥 옛날 얘기 들려주려고요? 왜 기록했을까요? 도대체 이 글을 읽을 우리들에게 뭘 기대하고 이 서사를 기록했을까요? 자, 이야기의 줄거리를 알았다면, 서사의 줄거리를 알았다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가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이 서사를 기록했을까요? 뭘 기대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싶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은 죽었지만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죠. 순간순간 우리를 건져내고 계세요. 우리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봤던 새하늘과 새 땅, 보좌 앞에서 나오는 생명수강이 흘러가는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순간순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불신의 시선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하게 됐다 라고 말하며 불신의 시선을 보냈던 그 백성들이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들이 경외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준 이 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홍해바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죠. 앞에 있는 본문에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나요? 바다를 가르셨나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14절부터 그렇죠.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두었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애굽 손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십시다. 사면 초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무섭고 무서운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 군대가 뒤쫓고 있어요. 벌써 그때 철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철병거. 그렇죠. 말이 이끄는 철병거가 애굽 군대의 손에 있었으니까. 그때 벌써 철을 다스려서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철기 그러면 누가 생각나나요? 대조영인가? 드라마에서 모팔모라는 사람. 그 단단하고 여문 칼, 칼과 칼을 싸워도 칼과 칼끼리 부딪혀도 부러지지 않는 칼을 만들어내려고 그 목소리 컬컬한 그 탤런트가 역할을 감당했던 모팔모라는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언제죠? 불과 뭐 천년이에요. 그죠? 근데 3500년 전 이미 애굽 사람들은 철을 다스려서 병거를 만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뒤쫓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주셨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밀어라. 뭘? 지팡이가 아니라 내 손을. 어디로? 바다 위로. 뭐 해라? 흐르게 해라. 무엇을? 물을. 물을 흐르게 해라. 아이 하나님, 물이 바람 때문에 언덕같이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흐르는 물, 합쳐지는 물이 되게 하려면 손을 들어라. 에이 하나님, 그런 것 말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쵸? 근데 모세는 손을 내밀으라 하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와, 내밀었는데 물이 그대로 있으면 어떡해요? 모세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세가 시작한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됐죠? 새벽이 됐는데 언제부터 손을 내밀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녁부터 손을 내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이 될 때까지 한 시간을 들고 있고 두 시간을 들고 있는데 물이 안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 되었을 때 물이 합쳐졌어요. 바닷물이 합쳐졌어요. 언덕같이 바람에 의하여 언덕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갈라져 있던 물이 합쳐졌어요. 물이 28절 다시 흘렀어요.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어버렸어요. 앞에 사건에서는 기병들이 바닷속에서 우왕좌왕하게 됐다 그랬는데 이제는 실제로 물이 합쳐져서 그들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안 남았대요. 뭐가?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안 남고 물속에 다 잠겨버렸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9절을 보세요. 그러나 애굽 군대는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다 물에 잠겨버렸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걸어갔다. 어디로? 물속으로. 물이 갈라진 그 틈으로. 뭐처럼? 육지처럼.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애굽 군대는 물이 합쳐져서 수장되었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이죠?
만약에 제가 지금 이 형상강을 반으로 가르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제가 해드렸다면 우리 교회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갑자기 그냥 숫자가 만약에 그래 될 수 있다면 제가 24시간이라도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셨어요.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지만 그 모세도 직접 손을 내밀어 바닷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합해지기도 했던 그 모세도 죽었지만 그렇게 바닷물을 갈라지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했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신다. 모세를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시는 그 시온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순간순간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나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다면 이것을 모세 후대 사람이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을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후대 사람들이 기록했을 거다. 왜? 모세가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자신을 생각하며 썼다면 어떻게 나를 믿었더라 그러지 모세를 믿었더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글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경험한 일들을 나 1인칭 시점에서 기록할 수도 있지만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내가 경험했던 일을 그렇게 기록을 해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 쓰는 기술이거든요.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후대 사람들이 썼을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모세가 썼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 모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글을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쓴 이 글을 읽으면서 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가짜야. 그랬다면 이 책들이 다 거둬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불태워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 우리 손에 들려져서 읽혀지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죠. 가짜 이야기를 빌려와가지고 우리를 교육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있었던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교육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때로 필요하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그 순간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매번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는 그 걸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모세가 이 서사를 기록하게 된 목적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경외한 대상은 하나님. 모세를 경외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과 모세는 믿음의 대상이었죠.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모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진심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27절. 모세가 몇 시간을 손을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이 되었을 때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더라. 자, 바다의 힘이 회복된 결과 다시 합쳐진 거죠. 두 대조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는 길을 가요. 도망하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가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고 애굽 사람들은 자기 왔던 길로 가던 길이 아니라 왔던 길로 되돌아 도망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되돌아 도망가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고 물에 덮임을 당했고 수동태예요.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까 그들은 물에 잠기게 됐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건너갔더라. 아무래도 조금 전까지 바닷물이 있었으니까 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펄이 있죠. 질퍽질퍽 할 거예요. 그러면 아기들을 데리고 건너기가 쉬울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행간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육지처럼 이라는 말 한마디 한 단어에 이걸 전치사구라 그러죠. 뭐뭐처럼 양태, 상태를 나타내는 전치사구라 그래요. 바다 속을 걸어가는데 짐펄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른 육지처럼 건너갔더라. 육지처럼 네 글자 속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새겨보자는 거죠. 자, 그 결과 마침내 어떻게 됐나요? 31절 이스라엘은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 믿었다. 누구를? 모세와 하나님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나요? 본문 속에서 현실로 보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죠? 뭐라고 말했나요? 보았으므로. 뭘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요. 그 큰 능력이 뭐예요? 기적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은 바다에 수장되는데 자기들은 육지처럼 건너가는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대요. 기적적인 상황이죠. 여러분, 기적을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생겨요? 신심이 생겨요. 그죠? 저도요, 개인적인 간증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요 기적 앞에 참 약해요. 한때 1980년 90년대 기도원이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왜 기도원이 인기가 있었어요? 왜? 예배당에 출석해서 말씀 들을 동안에는 뭐 별로 기적적인 현상이 없어요. 그죠? 근데 기도원에만 가면 뭐 병 낫는 사람이 많대요. 뭐 예를 들면 포천에 있는 경기도 포천에 있었던 할렐루야 기도원인가요?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온대요.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뭐 온 지역에서 하다못해 외국에서조차도 그리로 찾아와서 병 낫도록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니까요. 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치료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했겠죠.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기적을 아무 때나 행하지는 않아요. 그죠? 특히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요. 그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기도 하셔요. 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셔요. 왜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필요할 때만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일본 말인가요? 노다지. 항상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자신 앞에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이 무능력한 이 교회 여기 다녀봐야 별 볼 일 없네. 능력이 행해지는 그 교회로 내가 가야지. 이 기적이라는 것이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도 하지만 가끔씩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신비주의자라고 그래요. 신비주의자. 이 신비주의에 한번 빠지면요,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성경을 읽더라도 어디만 읽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면만 읽고, 나도 똑같이 그것을 경험하려고 거기 매달리게 돼요. 그렇게 신비주의가 되면 사람이 이성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교훈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죄송합니다. 미친 게이라 그래요. 기독교에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이성을 상실한 사람이라 그래요. 합당한 목적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셔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야만 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죠? 14장 17절이죠. 14장 17절이 아니고 14절, 13절. 뭐라고 나왔나요? 아, 17절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뒤쫓아가게 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로 인도했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애굽 백성들에게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려고 굳이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항상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는 늘 그런 불안불안한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재미삼아 심심풀이 땅콩으로 여기서도 기적 저기서도 기적 그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놀랍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늘 이렇게 기적적인 상황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지도자를 신뢰하려고 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 신비주의자라. 신비주의자가 많이 모인 교회는 이성을 상실한 교회, 무서운 교회예요. 무서운 교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비정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 아세요? 병 고치는 거요. 병원 가면 웬만하면 다 고쳐요. 근데 뭐는 안 바뀌어요? 아, 이 사람 마음 바뀌는 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성도님들을 보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백성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제게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로 형제들이 9남매예요. 형제들이, 네, 자녀들이 9남매예요. 둘 형제의 여자 자매들이라 그러나요? 자매들이 7입니다. 모든 눈이 항상 저를 보고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아마 이름 교환한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형제들이 저희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할 것 같지, 행복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님들에게는 동생이 되고 동생들에게는 오빠가 될 텐데 형이 되고 만약에 제가 변화 없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차리고 막 그런다면 아마 집안에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서 아마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벌써 우리가 이 24살을 먹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24살을 먹었는데 함께 지내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날마다 그게 기적이에요.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거죠. 제일 많이 바뀐 우리 박태현 집사님. 놀랍도록 그 믿음이 성장해가서 그 삶을 아름답게 바꿔가시는 그 모습.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많은 시련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변함없이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로 오늘도 이끌어가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가 죽음 앞에 이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후손들을 또 계속 인도하시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우리도 살리고 살아난 그들, 살아있는 그들을 또 함께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기적만 바라지 마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며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가지씩 감당하며 살아가는 내가 바꿔야 될 내 삶을 바꿔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 속에 담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그 마음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에 옮겨 담아 봅니다. 내 안에 흔히 말하는 기적이 내 앞에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손에 잡으시고 오른손에 잡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당신의 사랑,
내 마음에 겨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좇아 교회에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을 받아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는 쓸데없는 일에 써버렸던 예수님 당시 교회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중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헌금한 이 재정을 쓸모없는 일에 사용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멋있는 일에 잘 사용하여서 성도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 일에 유익하게 활용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드린 성도들의 그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약 일용할 양식 부족하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우리 박태현 집사님이십니다. 결국 말씀 묵상, 말씀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잘 파악하고 그것을 성경 책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사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면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매일 성경 준비되어 있었는데 미처 못 가져가신 분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못 가져가신 분들 계실 텐데 가져가셔서 묵상해가는 일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모여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는 하는데 식사나 이런 것은 오늘도 포항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식사나 이런 것은 좀 조심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당분간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날 묵상할 말씀, 우리가 매일 성경 따라가다 보면 그날 묵상한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가족들끼리 같이 읽고 또 기회가 되면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으면 주중에 한두 번이라도 묵상한 말씀 정리를 해서 단체 카톡으로 나눠드려서 가족들이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절들은 잘 보내셨나요? 저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버지 보내드리고 온 형제들 다 모여서 서로 걱정해주며 조카들의 직장은 어떤지 이런 것도 다 돌아보는 긴 시간 동안 그런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들 또 평소에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지켜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고개 돌려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여
역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아름다운 보좌에가 있는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부지런히 주의 말씀조차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